자, 1번 가보겠습니다. 자, 고쳐라. 자, 뭐가 틀렸죠? 비가 아니라 빙이지.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동명사 주어가 되는 거지, 그죠? 자, 자연 친화적인 것은 하고, 그럼 저 뒤에 짝대기 민스야, 미닝이야? 민스, 이게 본동사죠, 그죠? 자연 친화적인 것은 의미합니다, 이거죠? 뭐를요? 네가 능력을 가진 거야. 뭐 하는 능력? 뭐 하는 능력?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야. 자, 공감하다 뭐예요? relate to죠. 그래서 이 표현 have a sympathy with. 오케이? sympathy. empathy도 가능하겠지. 감정이 공감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지? 오케이? 자, also known as a for야? known as a for야? 자연주의적인 지능을 가진 거라고 알려진 거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알려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꼴이야. 그지? 그럼 뭐라고? known as지, 그지? 오케이? 자, 이것은 포함합니다. possessing, 소유하는 것을요. 자, 뭘 소유해? 여기서 강화된인데 하이 뭐야 이거 PP인데 하이튼 드지? 그러니까 하이튼이 뭐 하는 거야? 높이는 거죠. 그래서 고조되어진 세심한 뭐야? 센서티버티죠. 세심함을 갖는 거야. 어디에? 자연에. 됐나? 자, 그럼 뭐 보인다, 야. possessing. 그리고 뭐 하는 거? 식물을 기르는 거고, and 다음에 뭐가 틀렸어? to interact를 뭘로 바꿔? interacting well with animals. 동물들과 잘 상호작용하는 거죠. 되니? 또 자연 친화적인 것은 또한 포함할런지 모릅니다. 뭐할수 있는 거? being able to 변화를 감지해봐. detect제. defect는 결점이야, 그제? 자, 통이요. spot sense. 이러시고. 자, 그 다음에 연결어. 연결어 뭐야?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동의어도 다 알죠? 뭐 namely 뭐 이런 것들. people,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자, with부터 이제 수식이죠. intelligence까지, 그죠? 하이야, 하일리야? 하일리. 매우 발달되어진 자연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 동사 나오네. have, 가집니다. 경향이니까 어느 거죠? see지, 그죠? tendance는 돌봄, 간호, 이런 거였죠, 그죠? 자, they delight in. delight가 동사죠? 즐깁니다. 자, 뭐 하는데? 일하고, 그 다음에 탐험하는 것을. 자, 실외에서. S부터 한부터. 붙어요. 부사는 붙는 거야. 뭐가 안 붙어요? 형용사가 안 붙지. 요럴 때. 요러면 이건 S 붙여, 안 붙여? 안 붙지, 형용사일 때는. 근데 부사일 때는 뭐해? 붙어. 알겠지? 살포시 기억날라고. 너네 그 강의 다시 한번안 들었지, 그거. 노트 정리 안 하고. 오가는 했어. 자, 그 다음에. Nature smart. The benefits of being nature smart. 가보겠습니다. 자,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뭐 하죠? 중요합니다. 크리티컬하고 다시 쓸수 있는 거 뭐야? 크루셜. 자, 뭐에 아주 중요해? 지적, 감정, 사회적, 그 다음에 신체적 발달, 인간의. 오케이? 언니? 자, 여기서 결정적이다, 중요하다 이랬는데, 야. 그러면 이제 무슨 시리즈 나올지도 알지? 필수적인 시리즈 다 가능하지? 그럼 뭐, essential. 뭐 네세서리 알고 바이탈 뭐 그죠? 다 나올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indispensable 과일자 필수 불가결한 됐나? 스웨덴의 연구자들이 자 아이들을 비교해봤는데 어디에 있는 아이들이요? 두 개의 보육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비교해봤습니다. 이거죠. 자, at one. 하나에서는, 자, 근데 여기 두 개잖아. 틀린 거 보이죠? 몇 개야? 두 개야. 그럼 뭐야? another이 아니라, the other이죠. 자, 한 곳은 어땠어? silent play area가 어떻게 됐죠? 높은 건물들에 둘러싸여져 있었어. 둘러싸여져 있는 거 뭐야? in, closed, 그죠? 식물이 낮고, 그러니까 자연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지? 근데, 나머지 하나에서는 play area가 어디, garden 옆에 있고요. 그 다음 빈칸 뭐 들어가? with지. 자, with 다음에 주어 동사 쓸 수 없죠. 요 셋은 뭘까요? PP야. 어? 자, 높은 나무와 돌덩이들이 있는데 여기 어떻게 된 거야? 셋은 PP죠? 놓여져 있는 거지. 어디에? 어, orchard. 과수원에. 근데 과수원은 뭐야? 나무에 둘러싸여져 있는 거지. 그치? surrounding. 됐니? 자, the study showed. 연구는 보여줬습니다. 대절이에요? 과절이에요? 대절이에요. The children in the green daycare. 위에 있는 전자야, 후자야? 후자의 자연 친화적인 그 보육원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다. 후는 뭐 받았어? 이거 위치로 바꾸면 안 되겠지. children이야. 얘네들 뭐해? 매일매일 바깥에서 놀죠? 그럼 틀린 거 보이지 않니? 동사가 없잖아, 씨. having이 아니라 뭐야? had. 시제 과거잖아, 시제 일치. 자, 얘네들 어땠다고? 더 예리한 피지컬 스킬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그제? 그 다음에, 집중력을 갖고 있었다, 이거죠. 내용 알겠죠? 4번 가보겠습니다. 많은 다른 연구들은 또한, 앞에 거야, 뒤에 거야? 연구가 보여주지, 뭐 보여지냐, 그지? 많은 다른 연구들은 또한 보여줬습니다. 대처를요. 아, 이거 뭐지? 자연에, 이거 뭐야? 몰입하는 거. immersion. 이것이 뭐 할 수 있다고요? 불안과 스트레스를 relieve지? 불안, anxiety, 그죠? 자, 그럼 동사 나열 들어가죠. relief, improve. 아이고, 틀린 거 보이네. in an, sing이 아니라, in an, 쓰제. 오케이, 바리. 자, 1번 가보겠습니다. 자, 자넷은 환경 운동가인데, developed, 깊은, 어느 게 깊으냐? 앞에 거. 자, 생략할 수 있는 건? She was 생략 가능하지. 접속사 다음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통째로 생략 가능하고요. 그녀는 뭐 됐죠? 길러? 쳤죠? 그제? 뭐, brought up 이렇게 바꿔도 되겠지. 왜? bring up이 뭐야? 기르다니까. 그제?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 집은 어때? 소박한 하얀색 집이야. 흙길 위에 있는 요 동네의, 오케이? 자, 3번. 자, 앞뜰에 있는 단풍나무는, 자, offered 제공했습니다. 그녀에게 브랜치를, 가지를. 그제? 근데 그 가지는 어때? 여기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지? which? was가 생략되어 있지?
혼자서 잡을 정도로 충분히 낮아요. 뭐 틀리는 거 보인 거 없니? low enough. enough의 위치 알죠? enough의 위치는 형부디 명압이요. should, would는 used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뭐뭐 하곤 했다니까. 자, 나무를 올라가서 즐기곤 했습니다. climb. enjoy 병렬이죠? 됐나? 자, 5번 가보겠습니다. 유년기 시절의 기억들은, 자, 어때? 풍요로웠죠? 뭘로? 모습과 냄새와 느낌. 어디에서 왔어? 자연의 디테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 온 거야. 자, 뭐가 틀렸죠? 되게 쉬운데? 야, 누가 주어야? 메모리즈가 주어잖아. 워즈가 아니라 뭐야? 워지. 어쩌나 왜 이런 걸 못 찾아? 이씨. 야, 그다음에 pay attention to는 또 뭘로 바꿔도 된다고? attend to야. 그래서 attending to 이렇게 바꿔도 되지. 자, 지금 보니까 보아하니 육과가 공부가 안 돼 있어요. 반성하시고요. 모의고사 공부 좀 했냐? 자, 때때로 여름밤에, 근데 여름밤인데 밤이 뭐랑 시간이 가까워? 잠잘 때. 가까우는 뭐야? 클로즈드가 아니라 클로즈야. 이제 클로즈드는 닫힌이다. 나는 feel a with 비지 채우고 그것을 캐리랑 feel이 병렬이죠. 됐나? 7번 뭐 했냐? 경이로워 해봐. 뒤에 거야. marveled. 자, 전치사 뭐뭐 애는 뭐죠? 뭐 애? 애시죠. marvel 애시야. 자, 그 인섹트가 반딧불이가 만들었던 밝은 패턴의 불빛에 경이로워 했죠. 앞에 거는 명사다. 알지? 마을불은 뭐예요? 대리석, 구슬. 오케이? 그리고 나서 풀어줘. release. 그죠? 그래서 leaving 분사구문이죠? 한 마리만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남기면서. 조용히 누워봐. 누워봐. lying. 그제? 복원했습니다. 이거죠? 명작 하나 하자. 영작 하자고 빨리. 야, 일단 분사구문이죠. 어, 자, 그럼 매료. 뭘 몰라 이씨. fast 그지 PP로 가야지. fast 아 이거 뭐야 이씨. 에이씨, 칠난다. 봤어? Aided, and. 자, 평온해져. 평온해져. Calm, calmed. 자, 무엇무엇에 의해서니까 by죠. 아, 천천히 잠드는가 뭐였죠? I would. 필요하다. 맞아, 그 drift. 뭐지? Off to sleep. 됐습니까? 오케이. After the birth of her daughter. 자, 딸내미가 태어난 다음에, 그제? 딸내미가 뭐야? 얘죠? 자넷은, 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와 함께. 나도 언니, 어디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나도 언니, in the mountains, but also, 인이죠. 아주 인을 다 써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자, 자넷은 회상합니다. recalls.
자, 우리가 좋아했던 게임들 중에 하나는, 자, 이름을 만드는 거야. 뭐에 대한? 평범하지 않은 색깔도 우리가 자연에서 봤었다. 저것은 촛불색이야. 자,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자, 저녁 노을을 보면서. 그지, could have found야. 직업을 찾을 수도 있었는데, 찾았어, 안 찾았어? 안 찾았어.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뭐야? 아주 색깔에 대한 이름을 잘 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지, 필자는. 그지? 이해갑니까? 안 찾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족 과거완료잖아. 가족 과거완료 무슨 사실을 반대? 과거 사실을 반대요. 그럼 봐봐. 이 직업을 찾을 수도 있었는데, 라는 얘기지. 그 직업을 안 했다라는 얘기지. 근데 여기서 이 말을 한 의도는 뭐야? 그럴 정도로 네이밍을 잘했다라는 얘기지. 이해가? 자네가 준비하는 또한 다른 게임들도 개발했습니다. 당연히 연결해 보겠니? For example. 그들이, 자, 배회 한번 해봐. Wandered 뒤에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전체니까 through야. Through the woods. They would. 신중하게. 그죠. Deliberately. 그죠. Deliberately. 요두 가지 뜻 있는 거 알죠? 하나 의도적으로, 그다음에 하나는 신중하게. 됐나? 일출, 월출, 이슬. 이슬 뭐야? 듀, 마운틴 듀 먹어. 자, 눈송이. 스노우플레이크. 이거 라이픈, 그제? 라이프닝 이거죠? 색깔이 변하는 잎사귀. 스파이더가 뭐하니? 엮어봐. 자, 위브, 그지? 위브, 워븐, 그제? 위빙. 됐니? 잘했으면 믿습니다. 대절이야, 맞절이야? 대절이죠. 줄리아의 일찍이 노출하는 거야. 자연에 대한 노출. exposure. 뒤에 건 박람회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어디 있어서? 이러이러한 발달에 있어서요. 자, 그녀는 또한 확신했습니다. 대절에 대해서. 그녀의 딸내미에 뭐가요? 여기서 깊은이 아니라 이제 날카로우냐. 예리한. 킨, 그치, 킨이야. 오케이, 이 어텐션이 주어져. 계속해서 그녀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자, 21번 고쳐. 그지, 어트랙, 티드지, 티드겠지. 자, 무엇에 의해서? 바이지? 그 비싼 새로운 물건들에 의해서 자, 피해야 될 만큼 끌려 안 끌려? 끌리지? 않았다 이거죠. 자, 산 꼭대기에서 보는 모습. 노래하는 새 소리. 아름다운 레인보우. 자, 비 내린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좋고요. Have 뭐 했어요? Impressed, impression 있잖아. Left 남겼다. 어? 그럼 전치사는 on이겠지? 그제? 자, 심지어 지금 어른인데도 자연과 소박한 즐거움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 뿌리 내려져 있어요. Rooted. 자, 깊게니까 deeply. 자, while you are during이야. 주어 동사 안 나왔잖아. 그치? during 명사잖아. 라고 말합니다. The years. when이죠. 그제? 그 세월들은 어떤 세월들이야? 줄리아하고 내가 들었었던 자연 생물들의 소리들을요. 이렇게. 자, 알겠습니까?